정부와 국민의힘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유포 통로로 활용되는 텔레그램과의 한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당정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상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 구제를 위해 텔레그램과 한라인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